주도주는 여러 가지 경우로 통해서 생깁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주도주를 발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산업의 변화예요. 네. 그러면 한국은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러면 우리 수출 지역이 제일 큰 지역이 어딜까? 그 지역의 산업의 변화가 우리 수출 주도의 변화를 이끌었었다. 2000년대 초반의 기준으로 보면 이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철강, 조선, 해운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작게는 7배, 포스코가 많게는 100배,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리고 10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렇게 움직일 때 네. 조선주 이렇게 주도줍니다 외쳤었을 때 그 아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시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5배 오른 뒤에야 시총 커지니까 이때부터 주도주라고 뛰는 말에 갈아타라고 했던 게 증권사들의 리포트였었습니다. 항상 주도주의 탄생은 이런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늘 작두 위에 서 계신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두를 예, 타시는 안녕하십니까? 분이 아니고 작두를 들고 계시죠. 네, 작두 좀 다르죠. 예. 들고 다니시는 분. 저는 이제 저게 목을 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사실 네. 그 일반적인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저희들이 비유할 때는 초식동물이고 저희처럼 이제 야전에서는 육식동물이죠. 좀 이제 생태계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얼굴 보셔도 아마 대부분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조금 좀 순하게 생기시고 온화하세요. 김한진 박사님 뭐 되게 예 인품도 훌륭하시고 멋있죠. 네. 저희들은 좀 거칩니다. 이선혁, 강용현.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미래요? 왜 미국의 미래냐면 앞으로 우리의 수출의 중심이 미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최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좀 종합을 해서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어쨌든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래 괜찮은 기업들이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과연 이게 주도인지 테마인지 네.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도 네.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3프로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세장인데 주도주가 있는 첫 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세장이라는 건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많이 나와서 여기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그림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매매를 하기에 용이치 않은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거고 그 좋은 기업이라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네.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환경은 기업 스스로 기술의 발전 아니면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커질 때 거기에 큰 수혜를 받으면서 기업들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죠. 제목을 제가 어떻게 달았냐면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제도 달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제조업은 아니고 첨단 제조업 중심이겠지만 향후 우리가 불러야 되는 단어는 제조업 르네상스다. 그리고 이 제조업 르네상스 안에 태조 이방원이 사실 조그만 주제로 하나로 자리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큰 주제는 제조업 르네상스였었던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좀 사람들이 좀 인식하기 좀 편하게 투자자분들이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안하는 게 네. 태조 이방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넘겨보죠.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FOMC가 있는데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여기부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다음 주니까. 현금 들고 계시다라면 보고해도 늦지 않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7,80년대 물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7,80년대 그럼 어떤 실수를 되풀이했나 잠깐 보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일부분들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세요. 금리 올리면 물가는 다 잡힙니다. 자, 금리를 마구마구 올려야 물가가 잡힌다가 아니라 7,80년대 잘못된 되풀이 뭐냐면 물가 일정 부분 여기 빨간색이 금리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다 잡힙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설프게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금리를 내렸더니 재발하더라 이게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암의 재발을 막겠다라는 인플레이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설픈 정책 전환 이걸 우리 용어로 피봇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아, 경기가 좀 나빠질 것 같으니까 올리던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올리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전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쭉 옆으로 길게 가져가겠죠. 야 그럼 좋을 거냐? 여러분들 정말 강하게 맞고 꾹 눌러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유도를 할 때 여러분 누르기 한번 당하면 못 일어납니다. 차라리 맺히는 게 나아요. 다 죽어요. 맺히는 거 당하는 게 나아요. 이래저래 누르기 한번 당하고 나면 목에 거의 피멍이 들 정도로 대단히 힘들거든요. 뭐 대적하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야전사 거리는 그냥 되는 건 아닐 거고요. 네.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연준이 이 두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물가를 어설프게 대응을 하면 네. 혹시 스탑앤고 그렇죠? 어설프게 아 물가가 잡힌 것 같아서 금리를 내리면 재발하는 게 더 크다. 이거를 방지하겠다. 그래서 재발 방지에 목적이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이번에 FOMC에서는 이 얘기는 반드시 할 거니까 우리 핵심은 하나죠. 지금 우리가 4.2 정도까지는 금리가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5%나 그 이상으로 금리를 더 상단을 높일 경우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일정 부분 4% 초반까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해 나갔지만 네. 그 이상의 우리가 알고는 금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인지 뭐 현재 많은 어떤 그 미국에 있는 아이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감론을 박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섣부르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굳이 다음 주인데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1900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았던 국가였어요. 1990년도 후반까지도. 근데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보다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는 데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줄었으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되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겠죠. 네.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지니 중국이 어떻게 산업의 변화가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주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의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땠었습니까? 이때 2차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 거 보이시죠? 이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철강, 조선, 해운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작게는 7배, 포스코가 많게는 100배,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리고 100배? 10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현대중공업도 25배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무려. 그리고 이 당시 이렇게 움직일 때 네. 조선주 이렇게 주도주입니다 외쳤었을 때 그 아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시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5배 오른 뒤에야 시총 커지니까 이때부터 주도주라고 뛰는 말에 갈아타라고 했던 게 증권사들의 리포트였었습니다. 항상 주도주의 탄생은 이런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 뒤에도 있죠. 팔았잖아, 현대중공업. 그럼요. 25,000원 부터 시작됐던 네. 게 50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먹었다고 팔았거든요. 그럼요. 네. 그 후로 10배가 돼.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조선주가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25,000원에서 100,000원까지 갔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 또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어떤 투자를 했냐면 현대중공업 좋은 거 알겠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무엇을 샀느냐. 현대차, 기아차,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지수는 2000이 갔는데.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도주를 샀느냐 안 샀느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주도주는 이때부터 나타나는데 이때 사람들이
경외시하는 게 뭐냐면 일단 본 적이 없는 거죠. 조선주가 주도주인 걸 본 적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시총이 작다 보니까 애써 무시하는 거죠. 꼭 올라와야지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때였었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또 중국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소비로 3차 산업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흔히에게는 면세점, 화장품 이런 관련주들이 또 20배씩, 30배씩 올랐죠. LG생건. 자, 그러면 이때 처음에 화장품이 올라오고 음식료가 올라올 때 여의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역시 무시였습니다. 그것도 개무시였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PT 다녀서 LG생활건강 10배 갈 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K1이었던 것 같아요. 권남학 대표님께서 아마 유일하게 믿어주셨고 뭐 지금도 전화를 주시고 많이 그러시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한테 많은 냉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장품이 되겠니? 예. 그리고 나서 10배씩 오르니까 이제 화장품이다 해서 중소용들을 찾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그렇게 여의도의 인식이 전환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런 변화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중국이란 국가가 이렇게 큰 산업의 변화. 자, 우리의 수출의 중심엔 중국이 있고 그 중국에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최적화된 기업을 찾으면 그에 향후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총은 저절로 나중에 뒤에 커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눈덩이 효과. 그죠? 눈덩이가 조그만 요거였다가 구르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노우볼 효과, 눈덩이 효과라고 하고 나중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덩어리가 커졌을 때 그때부터 사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뛰는 말에 올라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저가에 사서 비싸게 사는 행위를 못하게 되는 아쉬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걸 보죠. 자, 지금 슬금슬금 일어나고는 변화들 한번 봐보세요. 대중국 수출이 줄고 있고 대미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보면 중국 수출이 계속 줄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역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 아, 한국의 수출 비중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일단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미국이 어떤 산업의 변화를 가지고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주도주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그림이죠. 자, 미국은 지금 제조업이 너무 낮아 있죠. 그런데 현재 미국의 정책이 이 낮아져 있는 제조업을 올리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2차 산업 컸었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새로운 2차 산업 근데 그냥 일반적인 2차 산업이 아니라 흔히에게는 첨단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백악관은 대놓고 앞으로 미국의 성장 동력은 제조업입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제조업으로 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9월 3일 기사니까 미국 제조업 부활의 진심인 바이든 보이시나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피력했다. 내가 나아갈 길은 제조업이다. 자, 서비스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앞으로 온전해지려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업 비중이 너무 높고 이미 성장 동력으로서 훼손이 되고 있으니 제조업의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먹여 살리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현재 이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공식적인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변화를 이미 공고히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부활에 대해서 지금 연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을 가지고 제조업 부활을 외칠 거냐. 예. 무엇을 가지고 왔을 거냐. 그리고 얘들이 꿈꾸는 게 뭐냐 이겁니다. 자, 네. 지금 이게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중국 중심으로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현재 형성이 돼 있죠. 네. 미국이 꿈꾸고자 하는 건 예전에 복고풍 1990년대에 있었던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가져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블록화라는 걸 탈세계화라는 걸 시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돌아갈래라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밖에 있던 공장을 미국 안으로 들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기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 IRA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가장 큰 의도는 첨단 제조업을 부활하기 위한 마중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립니다. 야, 미국이 제조업 부활해서 이런 정책을 쓰면 재정 정책인데 국채를 발행해서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정책은 미국이 재정정책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돈을 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서 이쪽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빅테크 기업한테 세금을 걷어서 현재 우리가는 새로운 제조업 애들한테 갖다 주는 배경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내에서 유동성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금 보이시죠? 네. 예, 연소득 10억, 10, 뭐 이게 10달러는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뭐 10억 달러겠죠. 이상의 기업의 최소화 법인세를 부과해서 좀 지금 잘 나갔던 애들한테 세금 뜯어서 신재생이나 이쪽 애들한테 주겠다. 전기차한테 주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국채 발행해서 돈으로 재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 질문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정책인데 되겠어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잘못 계실까 봐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뒤에 장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투자 촉진법입니다. 자,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촉진하는 법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대놓고 바이든이 얘기한 거예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이것들은 대규모 투자 촉진 법안과 성과를 보이시나요? 투자 촉진 법안. 투자도 하게 만드는데 촉진도 한다. 촉진도 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하라는 얘기겠죠. 10년 동안 투자해 이런 게 아니라 내년까지 투자 안 하면 장사 못할 줄 알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좀 미국한테 야 우리가 그래도 우방이고 내가 공장 지어준다고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많은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네. 아, 이 법안의 내용을 보니 쉽지 않겠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촉진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투자를 촉진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산업 변화도 촉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조업 부활도 더 빠르게 촉진이 되는 거고 네.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겁니다. 네. 자, 참고로 중국이란 나라가 소비로 전환될 때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될 때 이거를 빠르기 위한 소비 촉진 법안을 내놨습니다. 소비 촉진 법안. 네. 그 소비 촉진 법안의 핵심이 뭐였냐면 중국인들의 임금을 연평균 15.7% 이상 무조건 인상해라고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임금이 10배가 올랐죠. 몇 년 만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소비력이 커지니까 한국에 화장품도 사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 촉진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것도 투자 촉진입니다.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촉진이라는 단어를 제가 힘주어 강조하는 이유. 이 얘기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일어난다. 자, 한국은 수출하는 국가니까 앞으로 수출하는 지역이 여전히 중국이 비중이 높지만 미국으로의 비중이 많이 늘어날 텐데 네. 그 속도가 대단히 빨라질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담고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투자 촉진 법안에 여기에 또 밀어주는 세력이 생겼죠.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팔지 마요. 이러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뭐든 캘리포니아가 먼저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에서 밀어주고 네. 뒤에서 끌어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11%로 제일 많은 주입니다. 제일 많고 제일 잘 바꿔요.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왜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는지 보실 겁니다. 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이 또 14일 날 어젠가요?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 감축법 홍보하면서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야. 몇 배가? 3배가 커질 거야. 보이시나요? 바이든이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도 50만 곳이 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수출 중심은 중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빨라지면 어디가 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보안이 대놓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의 이가 이거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는 2차 전지 소재주를 사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오히려 폐배터리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닌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쪽이 이겁니다. 즉 뭐냐면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커졌을 때 거기에 대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중에 하여튼 배터리 쪽이 아니라 이 전기차 시장이 컸었을 때 3배나 앞으로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거고 그게 또 속도도 빨라질 건데 그러면 그를 위한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송배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기업들이 더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금광을 캐러 가서 금을 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빗대서 파는 청바지 기업을 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태조 이방원 얘기했었을 때 이것만 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장의 개념입니다.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제조업 르네상스가 올 건데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바이든도. 앞으로 미국 3배나 커질 거야. 전기차 시장이. 그런데 그 속도가 되게 빠르겠죠. 촉진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놓고 충전소도 많이 생길 거고 계속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주도주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반도체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반도체도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커지진 않죠. 공장만 이전되는 거지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는 이루어지지만 그로 인해서 새롭게 시장이 더 커지는 시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숙제를 준 거고 네. 2차 전지는 촉진을 준 거네. 촉진을 준 거죠. 그린도 마찬가지. 그린도 커지죠. 그린도 커지고 이걸 보셔야 읽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바이든을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이든 따라 미국으로. 결국 어제 기사죠. 테슬라도 미국 간다. 이게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그래서 아 미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독일이 망한다는 독일이 좀 힘들어지는 이유가 저런 거죠.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아 이게 한국 경제에도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일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다릅니다. 우리 기업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에는 영향이 덜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 안보를 들먹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라는 분 아실 텐데 네. 이분이 대놓고 내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를 뭐라고 본 줄 아십니까?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심화될 거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거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공장이 빨리 들어온다. 이게 촉진책이에요. IRA라는 투자 촉진법과 관련해서 일단은 법안을 만들고 법으로 해서 너 안 들어오면 장사 못할 줄 알아. 두 번째, 야, 내가 이렇게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도 미국이 중국에서 공장이 있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게 마이클 보리가 본 거예요. 보이세요? 중국과 대만 갈등 등 여러 변수로 인해서 국내 제조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이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가 갈등이 되어야 즉 미국은 미중 갈등을 자꾸 더 부추겨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오죠. 그렇지. 그래서 갈등은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첨단 제조업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네. 낸시 펠로시 등등이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예. 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가는 이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것도 촉진이네. 맞습니다. 일부러 간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IRA라는 투자 촉진법은요. 여기 초당적이에요. 민주당, 공화당 같이 한 거예요. 그렇지. 다른 정치적인 모르지만 이거는 어떤 당이 돼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바이든이 더 심해요.
아우 좀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심한. 야당이 공화당이 저런 거 막 반대하고 나서면 인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미국 먹여 살리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다급하냐면 중국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 못 돌아가니까 멕시코의 공장을 엄청 짓고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아무튼 지금 미국 중심의 새로운 제조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고 네. 이게 미래를 이끌 주도주고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네. 앞서도 제가 중국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걸 못 보는 거야. 시총이 작다고. 아직 나중에 10배 커지면 그때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된 게 나왔잖아요. 네. 전기차 말고도 또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차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 계속 뒤에서도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최소한 제가 이 로봇 관련해서도 우리 그 저녁에 우리 정프로님이랑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처음에 로봇 한국에 소개하고 엄청 두들겨 맞았던 거 알고 계시죠? 그때. 한국엔 네. 그런 기업 없어. 이젠 다 로봇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그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아예 로봇이 커피 파는 데도 그냥 공식적으로 생겼더라고요. 아, 이제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 네. 서빙하는 로봇은 네. 이제 예전에 오 막 그랬는데 요즘에 왔어. 이게 변화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 미국의 첨단 제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로봇화는 필수입니다.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도 말크버리에서도 블루칼라가 이게 일손 부족할 텐데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건 사실 로봇하고 자동화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개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도 미국에 있는 듀라반트라는 기업에 투자를 한 게 듀라반트가 미국에는 설비 자동화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괜히 투자한 5,700억 투자했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투자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제조 위한 부활 도구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안보는요 모든 가치에 우선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거, 야 안보, 보안상 이러면 끝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애플도 탈중국 속도도 빨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걸 꼭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여간에서 약화 안 되겠는데요? 잘 안 누그러질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좀 많이 아쉬움이죠. 아니, 뭐 미국에다 공장 지으려면 미국 돈 바꿔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뭔가 좀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길 가능성보다는 달러 강세 때문에 생길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큰 예, 네.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또 한번 봐야 되겠지만 예, 보셔야 되겠죠. 자. 달러가 이렇게 많이 강하면 네. 우리도 힘들지만 전 세계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죠. 그러면 미국도 사실 좋을 일이 없잖아요. 미국의 물건을 그러면 열심히 제조 만들어가고 또 팔 어딘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미국도 안 좋을 텐데 이 달러 강달러 상황을 계속 미국이 좋다 뭐 이러고 갈. 그럼요. 그렇진 않겠죠. 예. 예.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걸 지금 속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미국은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한번 보시죠. 원자력에 대해서 디스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그냥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미국 기사입니다. 이번에 IRA라는 인플레 이 관련법 즉 투자촉진법에서 원자력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냥 아 미국은 이렇구나. 그럼 이게 우리의 수혜가 될 거냐 말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미국이 원전을 다시 뭘 한대요? 예. 이 법에서 생각보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원전 쪽입니다. 아 그래요? 이 원전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린 에너지 하고자 하는데 이 그린 에너지로 미국의 에너지를 전부 다 충당하기에는 상당 기간 어렵습니다. 전기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네. 산업이 촉진되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많은 제조업들이 들어갈 텐데 그 제조업이 들어갈 때 전력이 없다라면 중간에 끊긴다라면 올 이유가 없겠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네. 그린과 원전이 같이 가는 그림을 미국은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당적인 법안으로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상당 기간 간다라고 미국에서도 이런 발표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다시 한번 큰 정리를 해드리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주도주가 많이 나올 건데 주도주는 여러 가지 경우로 통해서 생깁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주도주를 발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산업의 변화예요. 네. 그러면 한국은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러면 우리 수출 지역이 제일 큰 지역이 어딜까? 그 지역의 산업의 변화가 우리 수출 주도의 변화를 이끌었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게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 이미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 중국이 소비촉진법이라는 걸 통해서 소비를 촉진했던 것처럼 투자촉진법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 부활을 가속화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에 걸맞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기차 공장에다는 그것만 들어갈까요?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아이디어 중에서는 뭐냐면 거기에서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설비 투자 관련주들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사고의 영역을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안 좋은 장에서 자꾸 이런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매크로 환경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죠. 경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경제가 곧 주식은 아니에요. 항상 보지만 우리 하락장에도 주도주 나옵니다. 주도주가 꼭 시장을 이끈다로 보시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금융투자협회 주도주 테마주 강의가 제 강의가 있어요. 제가 금융투자협회 교수거든요. 아, 예, 유일하게 강의하는 게 접니다. 생각보다 주도주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첫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반드시 주도주는 강세장에만 있다. 그리고 반드시 주도주는 지수를 이끈다라는 잘못된 통념이 있는 겁니다. 주도주는 그런 게 주도주가 아닌 겁니다. 향후에 시장을 바꿀 흐름이 주도인 거죠. 이게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시작과 변화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미국에서 생긴 이 변화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지표만큼이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수출지역 비중, 이거 매달 발표가 되는 거니까 미국으로 비중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고 있지? 중국에 대한 그러면 내가 좀 더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저분이 나와서 투자촉진법이라는 걸 얘기를 해줬는데 그 촉진이 얼마나 빠르게 되고 있고 또 태주 이방원 외에도 수많은 어떤 그 관련 사업들이 확장해서 나올 건데 그거가 뭐지? 이런 고민을 저와 같이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육식동물인 야전사령관이 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물론 말씀입니다.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면 미국에 관련된 주식을 봤는데 오늘 내일 빠져버릴 수가 있어. 아, 그럼요. 근데 그런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트렌드를 보자. 흐름을 보자. 그럼요. 네. 아까 어떤 분이 야 김프로도 넘어가는 상황인데 넘어간다 이거야 내가. 아니, 저는 원래 잘 안 넘어가는데 근데 그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문제 아니라 네. 설득력이 있으니까 야 그냥 5만 분이 그냥 안 빠지고 계시네. 아까는 보니까 네. 오히려 한 3천 분이 늘더라고. 네? 아니 빠져들죠 점점. 네. 빠져들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네. 뭐 많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네. 나서 정말 저 얘기대로 뭔가 이렇게 생각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큰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가지죠. 네. 미국은 여기에 여러분들 사활을 이미 건 겁니다. 구군을 걸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새로운 미국의 어떤 정책의 트렌드는요 네. 일시적인 게 아닌 거죠. 네, 네, 이게 네. 어떻게 테마입니까? 테마하고 주도주 구별을 못 합니까? 기본적으로 못 합니다. 대답하세요. 못 합니까? 테마는요. 테마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뭔가 이슈가 있어서 올랐는데 사실 에. 실적이 수반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정치 관련 테마주 그렇죠. 전혀 안 되지만 주도주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주도예요. 네. 제발 테마와 주도를 구별하는 정도는 네. 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주 이방원에서 제가 보니까 2차 전지, 태양광, 원전, 여기 이제 추가 로봇까지 해서 이태원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그거를 네. 이해하기 편하게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테두리는 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제조업 르네상스입니다. 예. 네. 그 안에서 뭔가 고민하고 머릿속에서 우리 수출 지역의 변화 그리고 수출 지역의 새로운 산업의 변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저랑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끌려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미국에 웰컴을 받으면서 촉진당하면서 가는 회사가 있다 이거지. 네. 어쩔 수 없이 가는 회사? 그죠? 모셔가는 회사. 모셔가는 회사. 네. 그거 좀 구분하면 되겠네. 자, 오늘 해주신 그냥 네. 대단했습니다. 네. 시원합니다. 네. 야전사령관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쉬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